춥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날씨입니다. 역대급 한파에 추위가 절정에 달하면서 말 그대로 충북 전역에 꽁꽁 얼어붙었는데요. 화재와 동파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관련 소식 이초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서운 추위에 드넓은 언덕이 순백의 겨울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하루 사이 펼쳐진 하얀 설원 사이로는 눈썰매가 빠르게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눈썰매에 몸을 맡긴 아이들의 얼굴에선 함박웃음이 피어나고 어느새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 어른들도 신이 났습니다. 여기 높아가지고 한번 왔어요. 그냥 후드티에 청바지만 입고 왔는데 너무 후회돼요. 지금 너무 안에 레깅스라도 입고 올 걸. 눈길을 헤치고 산에 오른 나들이객들은 매서운 추위에도 색다른 풍경에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추울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는데 대구는 눈이 잘 안 오고 바람이 많이 부는데 여기는 이제 눈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더 추운 것 같습니다. 도시 지역도 동장군의 기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영하권 기온이 며칠째 이어지면서 저수지 전체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지난번에 추웠을 때 가장자리하고 뭐 중간에 조금 얼었는데 이런 식으로 전체가 이래 얼음이 덮이는 건 오늘 처음이네요. 어제도 안 그랬거든요. 요즘 같은 영하 속 추위에는 물을 채우고 24시간 출동 대기하는 소방차 관리에도 비상입니다. 강추위에 얼지는 않을까 차고 온도를 영상권으로 유지하고 열선 순환 장치까지 가동하고 있습니다. 차에 자동 이탈식 수구라고 해가지고 히팅하는 장치가 있어요. 히팅하면서 출동 대기하고 있습니다. 한파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으로 최근 이틀 동안 충주와 옥천, 괴산에서 5건의 수도계량기 동파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제천의 한 자원순환시설에서는 얼어있던 기름 밸브를 녹이는 과정에서 불이 나 공장 직원 10여 명이 대피했고 소방서 추산 2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원래 평소대로라면 기름이 배수 밸브를 통해서 이렇게 배수가 돼야 되는데 새벽에 너무 춥다 보니까 얼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녹이려고 이게 가열을 하다 보니까. 이번 한파는 이번 주 후반이 되어서야 차츰 물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